같이 공부를 하고요. 2시간 반 동안. 그 다음에 종목 진단하고 이렇게 한번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잠깐 보고요. 어쨌든 뭐 좋은 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오늘 정부 예산이 얘가 이제 난리가 났지요. 새 정부가 준새 선물, 요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타 면제 수혜주 날았다.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사셨나요? 예타 면제 수혜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 많이 나왔지요. 어제도 굉장히 날랐고요. 또 지난번에 예상했던 대로 우리는 어떤 장인지를 이해하면 종목을 뭐 사서 들고 가야 되는지는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을 한번 보고요, 같이. 그래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으로 24조 1000억 총사업비, 그 다음에 도로, 철도, 광역교통망, 물류망 구축에 직접 투자한다는 비용만 16조 6천억. 그래서 금년에 토지 보상이 풀리는 건 최소한 20조가 풀린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보면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들어가 봤더니 98. 얼마죠?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글씨가 커졌나? 예. 그것이 상당히 경기를 예측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지표고요. 여러분이 꼭 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진짜 저기에 팁이죠. 동반, 지금까지 7개월째 12월 생산, 7개월 0.2포인트 또 빠져서 7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자, 이것이 돌았으면 시장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시장을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지금까지 지표 중에서는 최고의 지표라고 할수 있죠. 요게 바로 이제 한국은행 가면 여러분이 통계, 이 유료방송에서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통계 지표인데요. 예. 경기가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98.6으로 하락해 있었습니다. 나는 보기만 하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기에 주가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던 싱글싱글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주도주로 가고 있던 그 5G 종목 중에서 어제 이미 그 LG 유플러스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틀 오늘까지 지금 3일 연속 떨어지고 있죠. 비중을 지킨 사람은 그냥 가도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 비중을 너무 많이 인 사람은 조금은 비중을 덜었다가 가는 방법도 괜찮고요. 어쨌든 5G는 끝난 거 아니고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걱정하는 종목들은 뭐냐면 5G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수소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무지하게 편한 거예요. 자, 어제는 이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팁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수혜는 굉장히 당분간 갈 것이고, 템플턴의 식구는 벌써 이미 3세대 3기 신도시가 나면서 건설주를 당연히 매입하고 갔겠죠. 그죠? 계속해서 보유하고 더 사가라. 왜 사가라 그럴까요? 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그죠? 수익 언제 나나? 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익은요, 그렇게 사서 들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죠. 상한가 간다고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건 언제나 한번 그렇게 습관이 들다 걸려듭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은 여러분을 절대로 해코지하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을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은행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준다고 그러는데도 참지 못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거지. 지금 시장이 올라오면서 어떤 일을 벌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해 준 선물이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핵심에서 수혜주가 뭘까? 철도, 건설, 그죠? 도로,
이다 들어가는 수혜 받는 수많은 종목들이 또다시 수혜를 받고 당장 애들이 실적이 좋아질까요? 그런 건 아니죠. 기간이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선행으로 주가는 벌써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시기에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보고요. 또 하나는 수소차와 화해통신주는 지금 대장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통신사. 나머지 부품주들은 아직도 쌩쌩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소차도 올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죠. 예, 그렇지만 주가는 조정이 없이 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하나씩 또볼 거고요. 경기는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해서 뒷걸음을 치고 있어서 정부에서 또 2년 연속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2개월 연속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나왔죠. 말도 많고 탈도 많죠. 그죠? 막 쏟아 붓게 되면 이제 누군가는 또 돈을 갖다가 공짜로 줍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또, 예, 공짜 돈이라고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게 엄청 어렵죠. 그렇죠? 정부도 얼마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가 살리려고. 근데 기본적인 게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잠시 후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본적인 게 도대체 뭐냐? 기본을 고치지 않고 돈만 쏟아부은다고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황금 열매님도 어서 오시고요. 지수 차트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뭐라 그랬죠? 예, 중소형주 장이다. 여러분, 중소형주 장이 무슨 일을 벌리나요? 종목들이요. 아우성 쳤죠. 여기저기 급등 나가는 거 보셨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도 알려주고요. 무료방송도 알려주고, 001. 뭔 바니까요? 자, 중소형주 장이다. 중형주, 자, 소형주 진짜 무섭게 나가죠? 대형주, 이겁니다. 중소형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종목들이요. 204, 중소형주, 소형주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대형주, 예. 대형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코스닥. 중소형주가 강하게 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상한가도 나가고, 뭐, 급등 나가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하는 업종에 집중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주식을 공략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템플턴은 바텀업 방식을 사용 안 합니다. 저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하죠. 그 다음으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까, 안 좋을까? 경제 상황이 좋네. 인생 이모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경제 상황이 좋네.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좋으니까 어떤 업황에서 어떤 종목이 나가고 어떤 일을 벌리는지 그런 업황이 좋아져서 종목이 갈수 있는 거기는 어디냐? 그래서 업종은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종의 대장을 먼저 골라내야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맨날 종목만 들여다보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업종은 언제나 순환하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도 안 되고 순환매를 잘 찾아낸다면 여러분이 수익 측면에서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경제학자 케인즈 역시도 단타매에서 깡통을 내고 다시 좋은 순환매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집중 투자로 살다가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을 알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것은 독서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결국 그런 투자의 안목을 길러서 좋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유료원이 전문가님, 뭔가가 무료방송에서는 얘기 안 해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예, 유튜브 방송을 제가 전부 다 들어봤는데 뭔가가 숨기고 있는 게한게 있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그럼 유료 회원들을 다 그러면 공개해 버리면 유료원은 뭡니까? 그랬더니, 하긴 그렇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뭔가가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을 기르는 방법은 제가 계속 가르쳐 주지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전주 투자님 어서 오시고요. 아니, 전문가는 유료 방송을 듣고 무료 방송을 들으니까 아,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주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배웠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안 배웠으면 보입니까? 그랬더니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유료 방송을 배우니까 무료 방송이 너무 쉽대는 거예요. 이해가 팍팍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걸 이제 이게 깨닫게 되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주는데, 그죠? 뭔가를 계속 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료 방송을 듣고 나서 무료 방송을 듣니까 너무너무 쉽네요. 왜 이런 걸 그때는 못 알았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년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제가 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 숨기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특별히 이제 차트 기법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예, 유료 방송하고는 다 공개는 못했죠.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되면 그건 전부 공개할 겁니다. 제가 아직까지 지금 시간이 안 나서 책을 쓰지를 못하고 있어서 책을 쓰는 순간은 제가 다 공개합니다. 유료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그 다음에 차트 기법은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공개를 합니다. 아직까지 지금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자료는 뭐 무진장 있으니까 거의 뭐 책을 쓰려고 그러면 언제든 가능한데 시간이 낫질 않아서 그렇다고 뭐참 제가 혼자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저것도 아니고 수많은 예 700여 권이나 되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 그다음에 유료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같이 알게 된거 그다음에 가르쳐서 진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책에다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냥 구상만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는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아직 확실하게 떠오르질 않아서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원래 이렇게 일일적인 단기 변동이나 또 단기적인 파동만 보고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세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물의 잔파도만 보고 배를 노져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럼 어떤 가는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을 평가할 때 똑같아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게 그럼 도대체 뭐냐? 그죠? 내가 기업을 평가해서 주식을 살라고 하는 때 제가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기업을 보는 눈을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꾸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템플턴의 식구들이, 그죠? 벌써 이미 건설주 주도주로 간다. 건설주가 주도주로 나가니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해서 매수하고 주고 있는데, 느닷없이 뭐가 터져요? 예타 면제 24조 1000억짜리가 딱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죠, 그죠? 어떻게 된 것을 그렇게 알고 있까? 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업종을 열심히 보다 보면 이해가 가요. 그것을 공부해야 돼요. 자, 따라서 영업이익보다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영업이익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은 투자자에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런 거 사라 그러면 안 사요. 가만있어 봐도 오늘도 상한가 가는 종목 그거 사야 돼요. 종목은 완전히 부실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거 산다고요. 당장 그것이 돈을 벌어줄지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이 그 습관에 대해서 결국은 또다시 돈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기업에다 돈을 파라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시장이 폭락했어도 아무 일 없었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이 좋은 기업이 나갈 때 국내 주도산업이 변하는 상황하고 구조조정, 합병, 정부 정책 이게 한 번씩 바뀌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투자하고 있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지켜보다 보면 어? 여기서 나가네? 뭔가 나가네? 그죠? 그러니까 시세의 큰 흐름과 배경을 이해하게도 그 바탕에서 눈앞의 시세가 아니라 어떻게요? 멀리 볼수 있는 눈이 커지는 거예요. 군희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증권 시장은
자본시장의 핵심이라 할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각종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님, 알긴 알겠는데, 우리 의원 저한테 그럽니다. 알긴 알겠는데, 판단이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종이 목재가 나갈 때 제가 주도주 갑니다. 매수하세요. 이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게 주도주로 갑니까?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작년 4월이군요.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이. 옛날에 이제. 그랬더니,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신대양 재질을 100%를 먹고 잘랐는데, 자른 이유는 중국에서 폐유지 수입 금지가 됐기 때문에, 아, 이제는 끝났다 싶어서 자기는 잘랐다는 거예요. 그럼 템플턴 전문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해석했는데요. 그랬더니, 거꾸로 해석해요? 아, 그러면 그땐 더 사야 되는 거지.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팔고 났는데 그땀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고. 폐휴지 수입 금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폐휴지가 환경오염 때문에 수입을 안 하겠다고 그래서 수출 안 하게 되면 그 많은 폐휴지가 어떻게 되겠냐. 똥값이 되지 않냐. 그렇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골판지 업체는 그냥 떼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 해석을 완전히 잘못했네요. 나는 그게 끝난 건 줄 알고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템플턴의 식구들은 수에 나간다 나간다 그냥 막 나가는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줬잖아요. 그런데 대행 투자자들은 어디서 힘드냐? 어디서 힘드냐? 대부분 제 유료원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준 날이 정확하게 음봉 나오는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여기서부터 이제 사서, 여기 이제 2월 달에 이제 결정적인 거 있었죠? 두 번, 여기서 세 번을 추천했고, 두 번, 여기도 두 번, 여기도 한 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은 이런 데 가서 급등 나간다고, 유료원도 똑같아요. 공부가 안 되면 꼭 여기 가서 추격 매수를 해버려요. 여기도 더 나갈 거라고 추격 매수 한다고. 이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그게 안 돼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탐욕이거든요. 그럼 자제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만 해도 그냥 굉장히 큰 수익을 났는데도, 그죠? 쫓아가서 여기 가서 그냥 추가 매수해버린다.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아프죠. 그러니 추가 매수한 사람은 지금도 아무 일 없어요. 그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럼 지금 싼가요? 비싼가요? 쌉니다. 그러면 비중 지켰으면 들고 가도 돼요. 아무 이상 없어. 너무너무 싼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자. 자, 그 다음에 또, 상승하는 업종, 이 한번 종목을 보시죠. 제가 이미, 이걸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무료 방송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가는지를 봐라. 이것은 결국 누구를 이해하는 거냐?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예, KRS 반도체 지수입니다. 급상승을 하고 있죠. 예? 바닥을 잡고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해해야 되나요? 이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 부회장의 문 대통령 만났을 때 뭐라 그랬죠? 반도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 이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삼성이 그런 말 할 때가 가장 무섭더라. 저도 뉴스를 봐요. 어떻게 해석 걸 거냐는 끊임없이 생각을, 안목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 그렇다면 반도체가 나가는구나. 중국이 이제 박살났겠구나. 그렇다면, 자, 강한 상승으로 강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사도 됩니다. 우리 이런 대로 했어요. 안 사도 됩니다. 이미 잘라먹었으니까 바닥에서 우리는 부품주, 장비주를 매수합니다. 실제 그랬나요? 예, 네, 똑같죠. 코스닥 역시 반도체 지수가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템플턴의 식구가 산 게 뭘까요? 차, SFA.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강하게 나가죠. 자, 매수하면서 들고 가라. 좋다. 자, 멋지게 나가고 있죠.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는 또다시 헤매죠. 저거 저래도 되는 건가? 그죠? 저래도 됩니까?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죠. 자, 매수 가담한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방법을 또 모르면 또 헤맨다는 거죠. 왜 저걸 사서 저렇게 들고 가게 만들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나가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다시 헤매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한데 어떤 업황에서 나가는 것을 매수할 수 있는, 그래서 제 방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 40강의 중에 주도주를 잡는 방법을 배우죠. 주도주 찾는 방법을 배우죠. 제 방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찾아가는 건지. 그래서 매수하니까, 네, 공부할 겸님도 어서 오세요. 어떻게 매수하니 아니까 벌써 이미 매수하고 들고 가고 있지요. 실제로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고, 예, 이렇게 강하게 가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갈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죠? 괜찮나요? 예, 이렇게 주식은,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이렇게 딱 진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느긋해져야 되잖아요. 긴장을 풀어버리고, 아유, 뭐, 좋은 종목 샀는데, 시장이 가는데, 나는 그냥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수익은 키워주더라. 제가 키워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서 들고 가라. 오늘도 수소차는 약간 조정을 했네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들은 또다시 바닥에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면서 여러분의 수익을 강력하게 수익으로 가게 만들어 주죠. 진짜 그런가요? 아유, 정말 아니, 팔아야 되나요? 이거 걱정됩니다. 걱정. 자, 또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는 긴장하고 좋은 종목을 골라려고 애를 써야 되고 진입 후에는 여러분이 느긋해지면 돼요. 아, 전문가님, 이제 수소차 끝났나요? 예? 수소차 이제 끝났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좋은 종목을 왜 잘라요? 아직 갈 길이 먼데. 아, 조정이야 당연히 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면 일정한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되면 조정 가고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정부 정책이 세상에 2022년까지 그냥 가야 될걸 갖다가 지금 끝났다고 잘라요? 그럼 트레이더 해야죠. 매일매일 잘라먹는 트레이더 해야죠. 그죠? 좋은 주식을 사서 큰 수익을 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것을 좋은 종목에다 묻어두고 돈이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못 기다려요. 이틀만 그냥 빠지면 그냥 못 참고 그냥 잘라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이 부자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제가 지난번에, 지지난번인가요? 지난번에 보여줬던 주식 농부가 여기 대륙재관을 13%인가 투자해놓고, 자, 이렇게 떨어졌어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종목 샀다 그러면 안 팔고,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분한테, 어쨌든 이런 종목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분명히 삼성전자와, 그죠? 삼성전자, 오늘도 올라갔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 사고 거꾸로 가고 있죠? 그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안 사고 거꾸로. 누굴 샀어요? 들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 안 팔았다고 그러면 들고 가는 거지만, 반등을 하고 시작했으니까. 아니면 반등했을 때 추가 매수라든지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든지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2015년 12월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반도체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할때잘 보시죠. 어떨 달인가.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큰 깨달음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게 6월 달이죠. 그죠? 5월 달 바닥 짚고 나갑니다. 아까, 예, 잠깐 업종 사이클을 봤는데, 그죠? 여기 뭐였을까요?
지금 바닥 찍고 나가는 거고, 이게 뭐죠, 이거? KRS도 바닥 찍은 게 2015년, 2016년 5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때가 언제, 2016년 거의 바닥을 비슷한 5월달 거의 바닥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업종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같이 나갈 때 저는 삼성전자를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아마 요번에 들었을 거예요. 왜 그랬으냐? 더 수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형주는 갈수록이요. 왜냐하면 점점 수익이 지금 적어요. 중소형주가 당연히 수익이 많은 거예요. 대부분 문제는 뭐냐면 중소형주는 어려움이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걸 막을 자신이 있으면 중소형주를 사는 거예요. 아까 대륙재건 예를 들었지만 이 주가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죠? 주가 변동성이 심하니까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견뎌낸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를 살때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했던 일은 이게 이제 200만 원갈 때가 어디냐면 2002 자리인가요? 200만 원갈때 40만 원이니까 그죠? 딱이 자리 걸린 거죠. 여기서 이걸 자르고 어디로 갔어요? 제 방에 있던 회원이 실제로 하는 행동입니다. 아, 현무관님 삼성전자 200만 원 갔어요. 어떡할까요? 200만 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을까요? 요 똑같은 자리에 가서 하이닉스 샀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얼마로 올라갔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최고점까지가 44%입니다. 템플턴의 방에서 제가 얘기해 주면서 하이닉스를 똑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2월 초지요. 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2017년 2월 초, 요 자리잖아요. 이걸 샀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하이닉스를 사고, 삼성전자 200만 원을 잘라다가 하이닉스를 샀어요. 그럼 하이닉스는 5만 원이니까, 그럼 얼마 설친, 얼마 산 거예요? 200만 원에? 40주를 사나요? 그래서 사서, 최고점까지는 얼마죠? 거기까지 필요 없이, 여기까지만 해도 71%면 삼성전자 40 몇 프로하고 30%를 더 봅니다. 그제 방에 있다가 깨달음을 딱 얻으니까 그냥 잘라다가 여기서 산 거예요. 그럼 30 몇 프로를 더 벌잖아요. 행복한 사모님도 어서 오시고. 진짜 그랬네? 아무도 안 믿죠. 지나왔으니까 에이 지나와서 그런 거는 얘기한다고 또 지나간 얘기한다고 또 뭐라고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꾸미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행동했던 것을 그대로 배워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종목을 사서 수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종목이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안 사고, 당신 애들은 그럼 뭘 샀어? 이런 걸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시장의 변동성은 더 심해요. 그죠? 그렇지만 수익은 더 크다는 거죠. 왜? 중소형주가.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변동성을 어떻게 참을 것이냐? 혼자 하니까 못 참겠습니다. 우리 유전도 어제 저녁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런 상황에서 들고 갈수 있는 것은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가 옆에서 코치를 해주고 그걸 들고 가라고 그랬으니까 들고 가지. 막상 좋은 종목이 상한가 나오면 손이 붙어 나가는데, 그죠? 그걸 다시 조정할 때 참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희맥트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장이 그래서 진입하고 나면 어떡하라? 긴장을 풀어버리고 느긋하게 가라. 자, 수소차가 지금 조정한다고 여러분이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끝났나요? 아직 멀었어요. 그죠? 멀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한 보유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큰 수익을 내는 거죠. 단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샀다 그러면 그럼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셔야 되고 제 방은 그런 방은 아닙니다.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큰 수익을 내고자 하는 그런 방이지. 그제 방에
아, 요즘에 수익이 안 나는 거로 다 생각해서 전부 다 뭐죠? 수익률을 안 올리니까. 그죠? 여기는 돈을 못 벌어주는 방.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매매를 하고 결과를 기다려라. 그러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건 돈이 일하게 할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기업이 제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가치가 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못 기다리는 이유가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번다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실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그게 상락하다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좋은 종목 샀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다고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보나요? 절대로 안 내몰아요. 그죠? 그럼 그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좋은 업종 지수를 봐야 뭐가 나가는지를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입시장을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마음대로 해. 나는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니까 절대 아무 일이 없어. 그렇게 기업을 믿으면, 아, 사장이 주식을 안 파는데 여러분은 팔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님이 주식을 팔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아, 저건 진짜 실적이 부진할 거구나. 임원이 주식들이 판다? 그게 누구예요? 유명한 종목입니다. 블루콤. 이거 사갖고 또 엄청 손실 본 사람이 있을 거라면.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이거 매수하지 마라. 어떻게 된 거냐? 6월 달에, 누가요? 사장님이, 6월 달에 사장님 동생과 아내가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사장님은 8월 달에 일부 팔았어요. 지분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지만, 판다는 것은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아주 대폭락이 나왔지. 얼마나 무서운지. 그죠? 또, BGF 안 그랬나요? 홍 사장님이 팔시고, 박살 내버렸죠? BGF, 그죠? 리테일인가? BGF인가? 박살 내버렸죠? 여기서, 그죠? 두두둑 떨어뜨려버리고요. 팔고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죠? 기업 분할하면서 완전히 죽쓰게 만들어 놨죠? 누구예요? 홍 씨잖아요? 홍씨 부부가 팔아버렸잖아요? 이럴 때 도망가라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진단해서 어쩌고 저럴 때 도망가요. 예. 홍 사장님하고 누가가 딜이 팔아서 지분이 확 줄어버리고 거리 없습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나요? 1.07% 남았네요. 1.07%. 많은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그죠? 그럴 때는 냅다 도망가라. 이 자리인데요. 그래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 들고 왔길래 진단하는데 어떡합니까? 파셔야 됩니다. 진짜 곤두박질 쳐버렸죠. 자, 그래서 종목을 이해하는 것은 대장이 업종을 봤을 때 대장이 누군지 어떻게 형성해서 가는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기본적으로 종목을 분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사놓고는 그 업종에서 대장으로 가는 종목을 매수할 때 조금만 살까요? 대장이 가는데 조금만 사야 돼요? 무서워서? 아, 그러면 뭐 하지 말아야죠, 뭐 주식은요. 대장이 주도주로 나갈 때는 바닥에서 많이 사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런 데 가서 많이 사면 망하는 거예요. 아, 주도주로 간다, 간다, 그러면 이 밑에서 바닥에서 많이 사야 이거 대박을 돈을 벌지. 여기서, 그죠? 누구 말하면 껌딱지만큼 사가지고 우리 유리원이 하는 얘기가, 아유, 껌딱지만큼 갑니다. 그래서, 아, 껌딱지만큼 사가지고 이큰 수익 날때 이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우면 주식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제발 부실 종목을 안 만지면 많이 샀으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시장이 대폭락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게 가준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과연 저 종목을 들고 갈 것이냐 팔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익은 더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작으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수익을 내긴 영원한 거예요. 주도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찬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업의 환경이 어떤 일을 벌려서 앞으로의 이 기업이 큰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런 거는 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뭐만 보죠? 거의 대부분이 보는 것이 차트로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보니까 막상 매수를 했는데 그것이 부실한 종목이면 떨어지다가 상장 폐지 또는 감자를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주식을 매수하고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이 계획 세운 대로 그걸 매매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갈지를 끊임없이 분석하고 매수한다면 여러분이 왜 실패를 해요? 주식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면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뭐 지수가 어떻게 되고 지수 때문에 뭐 아 지수 그 지수가 갖고서 뭐 하는 선물이나 여러분이 뭐죠? 옵션 같은 거 안 하면 되죠. 선물 옵션 때문에 지금 아우성 난 사람들도 무진장 많던데. 그죠? 아 이거 폭락한다고 지수 폭락한다고 그죠? 다 폭락으로다가 그죠? 리스크를 걸고 여기다가 풋옵션을 산 사람들은 다 깡통 났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죠? 그죠? 유튜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줬죠? 대한민국 주식시장 7년 동안의 매물대를 가져온 것이 이걸 만약에 680포인트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드물겠죠. 그렇게 얘기해 주더니 어떻겠어요?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 이제 뭐라 그럴 거예요? 템플턴이 주식을 시장을 예측하는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7년 동안의 매물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폭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드물다. 그러니까 위원들한테 제가 충분히 조정을 했으니까 서서히 매수를 가라.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여기서는 현금을 확보하라 그랬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분석하고 매매했다는 합리적인 투자 비중을 생각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인지 살펴보고 원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만히 기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배팅을 하면서 가면 돈이 커지고 수익이 나면서 재밌잖아요, 주식이요. 그런데 자꾸만 부실 종목을 만지니까, 그죠? 부실 종목 맞고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부실 종목을 만지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깡통 내고 지난번에도 또 깡통 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3월 말이면 이제 또 감사 보고서 제출 못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또 깡통 납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그죠? 한 번이라도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인지 보기만 해도 깡통이 안 나는데 그것조차도 안 본다는 거예요. 더더욱 웃기는 것은 공인회계사에 근무하는 사람도 기업 분석을 안 보고 주식 투자를 한다. 공인회계사 정도 그러니 뭐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본인이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 기업의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 보고 주식을 매수해요. 공인회계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깡통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걸렸으면 그 사람이 깡통 날까요? 아직도 깡통 안 나서 쌩쌩하게 살아있을 거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 추가 매수하는 전략도 대포 제초로 이거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여기서 진짜 템플턴이 추가 매수하라 한다 해서 아무케나 추가 매수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팁을 하나 꼭 드릴게요. 이게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피라미딩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배운 들이 무진장 많아요.
자신의 마음은, 예. 자신의 마음은 한 번도 그 역할처님 보고 저걸 물어볼 정도면 뭐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샀다는 거죠. 그냥 차트 보고 샀거나 뉴스 보고 샀거나 추천주라는 이름으로만 산 거죠. 그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종목이라는 것이 갈 때 내가 피라미딩을 하더라도 보통 이제 그 제시리보모아가 초크병을 내놓고 초크병 전략과 함께 30대, 30대, 40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죽어요. 자, 내가 종목을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가서 눌러서 또 샀습니다. 올라가서 놓아서, 아, 30% 샀습니다. 30% 샀습니다. 40% 샀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면 어떻게 되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을 그대로 따라한 책이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사보시죠. 여기서 30% 샀습니다. 또 여기서 30% 샀습니다. 단가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욕심나서 쫓아가서 왕창 사버리면 단가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럼 가다가 이렇게 조정하면 어떻게 돼요? 못 견디는 거죠.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수익을 깔고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해야 될까?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고민. 고민 안 하고 그냥 책에서 나온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서적도 그걸 그대로 따라한 제시리보모의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책을 그대로 따라한 책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저분은 진짜 개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베낀 책이구나.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한 번으로 생각해서 쓴다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아,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그죠? 분할 매수로 가되 피라미딩을 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면 피라미딩 전략을 가되 얼마큼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단가를 너무 빨리 올려버리면 조정 들어올 때 나는 못 참습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피라미딩을 잘못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우리 유리원이 쓴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들어가 보면 그죠? 이런 거에 써 있죠. 제 지방에 3년이나 있으신 분이 여기다가 뭐죠? 회원 후기를 한번 가서 읽어보시죠. 어떻게 했는지요. 그런 걸 여러분이 회원 후기 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을 잘못 배우면요. 이겨내지 못하는 투자를 해서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 때 드디어 내가 아 주식시장이 뭔지를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투자 방법을 여러분이 행동하면 그것이 진짜 진실이고 그렇게 갈 수 있을지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봤나요? 테스트를 해본 템플턴은 아니까 심리를 아니까 아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내가 못 견디겠구나.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욕심내서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조정 들어갈 때 나는 수익을 다 반납해버리고 참아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깔 수 있도록 비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은 30대, 30세, 40 이렇게 피라미딩을 제시리버 모처하면 여러분 거의 다 나가 자빠집니다. 종목진단 시간에 갈채니권 해드리고요. 그죠? 그래서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고 뭘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여러분이 재무 분석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저는 절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요? 여러분의 돈을 그 기업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사서 돈을 떼돈을 벌었다.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또다시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다 날아갈 수도 몰라요. 그러나 기업을 철저히 분석한다는 것은 내가 그 기업으로 인해서 최소한 내 돈을 까먹지 않을 수 있는 깡통이 안 나고 감자를 당하지 않는 종목을 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서 아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타이밍을 잡아보고 매수하고 들고 가면 좋은데, 기업 분석은 안 하고 차트로만 뭐 하다가 잠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부실 종목이 상한가 가다가 꼬꾸라지면서 깡통 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좋은 종목이라면 여러분을 해코지하던가요? 예? 깡통 나던가요? 시장이 지금 680포인트라서 박살나게 떨어졌어도 여러분의 주식이 깡통 내버리던가요? 안 냅니다. 그럼 어디서 나는 거예요, 다? 기업 분석 안한 부실 종목에서 여러분을 감자당하고 깡통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다가 몰빵했다 깡통 나니까 대본에 뭐라 그러죠? 주식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투자했다는 죽습니다. 그죠? 투자했다는 죽습니다. 절대 내가 도시락 따들고 댕겨서 말릴 테니까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왕초보 때는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기업 분석 얘기하면, 아이고, 웃기는 짜장면이야. 그냥, 야, 차트만 해. 차트가 최고야. 차트가 최고야. 주식, 그거 뭐, 기업 분석할 필요 뭐 있어. 주식 논부가 뭐라고 써 있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무 분석을 하는 것은 아무리 자세하게 철저히 하면 할수록 절대 손해볼 일 아니다. 그왜 그러는 거예요?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깡통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 초보 투자자들은 재무 분석이 어려우니까 볼 생각을 안 합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뉴스, 추천주. 제 방에서도 와서 열몇 개 종목을 들어왔는데 전부 부실 종목만 다 들고 온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그냥 그런 것만 사갖고 와가지고 수익 날라고. 수익이 나지나요? 물론 가는 종목 있고 안 가는 종목 있지만 대부분이 안 가지요. 또 급등 나가지요. 그걸 열몇 종목 들고 와서. 전문가님 참 바보같이 투자했습니다. 한달 공부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또 3개월 연장해서 공부하면서, 아유, 이제 좋은 종목 사서 이제 90% 100% 나가니까 너무 편하네요. 깡통 나지 않을 종목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예? 캠 피셔가 뭐라 그래요? 역발상 주식 투자해서 기업을 매수하면서 이 기업이 3년 이내에 망할 기업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3년 이내에 이 기업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차트를 보고 사면 되잖아요. 망하지 않을지 길지도 모르면서도 매수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게 뭐죠? 자, 중소형주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막 아우성 치입니다. 시장에서 어디서 진입을 했든, 그죠? 여기서 진입을 했든, 여기서 진입을 했든, 여기서 진입을 했든, 아무 상관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기업은 깡통 낼까요? 돈 버는 기업은 깡통 안 내요. 수익을 주고 다 갑니다. 지금 중소형주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또 이건 뭐예요? 한솔 케미칼. 언제 샀는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자, 언제 샀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기업이 돈 봅니까? 예, 돈 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이익을 내고 있어야 하므로 매수하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짜 나가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스마트폰 수혜주라는데, 그러면서. 그죠? 오늘 조정받았네요? 그럼 조정받았다고 또 팔아버릴까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예 난 그거 못 기다립니다. 잘라 먹어야지. 그죠? 그뭘왜못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 샀으면 여러분은 이걸 깡통 낼까요? 이 종목에 깡통 내나요? 안 내거든요. 주가 떨어졌다고 본인이 자른 거지. 시장이 대폭락이 나와서 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다시 올라가서 수익 또 줍니다. 아무 일도 없잖아요. 은행에 들어가서 내가 적금을 해놓으면, 예? 이거 돈 봅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빨리 먹어야지. 급한데 지금 언제 기다립니까? 아, 은행에다 저축 넣고 이자 빨리 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이자 빨리 줍니까? 돈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떨어졌다도 또 올라가서 돈을 벌어주면 은행 이자보다 수십 배를 벌어주는데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슨 뭐, 그죠? 수많은 증권 사이트에서 뭐라 그래요? 뭐 목표가, 손절가. 왜다 손절해야 됩니다. 아, 손절 안 하면 죽습니다.
아니, 기업이 좋은데 왜 죽어요? 예? 기업이 부실 종목 아니면 왜 죽어요? 떠올라와요. 부실 종목을 골랐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뉴스만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그걸 손절해야 되는 거죠. 잘못 샀으니까. 내가 좋은 기업을 샀으면 기업이 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사장이 오늘 망했나요? 사장 다 팔았어요? 가면 사장이 팔았나? 안 팔면 그래요. 나도 안 팔지. 사장도 안 팔았는데. 사장은 부자로 남아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만 팔고 사고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종친 거죠? 좋은 종목 사라는 거예요. 좋은 종목 사라면 여러분 이렇게 떨어졌대요. 또 가요. 절대로 여러분을 깡통으로 안 내요. 대부분이 사는 종목이 뭐예요? 뉴스 보고, 그리고 부실 종목 사고, 상한가 간다고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깡통 난 거고, 그리고 또 목표가 손절가도 다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렸잖아요. 아, 10% 손절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에 또 10%,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10% 떨어졌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0% 샀는데 10% 떨어져서 손절했습니다. 잘했나요? 그러니까 비중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10% 손절했습니다. 또 다시 옮겨갔습니다. 한솔 케미칼을 샀습니다. 이날 샀다가, 그죠? 아,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샀습니다. 또10% 손절했습니다. 부자 될까요? 손절하지 않을 종목 세상에 한 개도 없네. 떨어지면 다 손절해야 되니까. 잘못 배운 주식 투자가 다 여러분을 망친 거예요. 좋은 종목 샀으면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이거. 시장이 폭락했느냐, 어쩌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죠? 2018년에 다 폭락해서 끝났다 그러는데 얘는 왜 올라가요? 떨어졌다 왜 올라가냐고. 다 망했나요? 다 손절해야 되나요? 처음부터 기업 분석을 안 하고 부실 종목을 매수했으면 그건 손절해야 돼요. 또 주도주를 써먹은 종목들은 손절해야 됩니다. 주도주를 써먹은 종목이요. 잠시 후에 보기로 하죠. 자, 이것도 뭐죠? 동아지. 여기서 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더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샀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러분이, 아, 뭐, 남북 테마가 돼서, 뭐, 얘가 뭐, 테마가 끝났느니, 어쩌니, 뭐, 인터넷 들어가 봐요. 전부 다 테마가 끝나서, 뭐, 어떻게 다 팔아야 된다는 둥, 뭐, 아우성. 여러분 다 팔았나요? 템플턴 식구만 안 팔았어. 뿡뿡이 아빠님도 어서오세요. 템플턴 식구 뭐라 그랬어요? 안 팔아도 됩니다. 테마로 보지 말고, 기업이 돈 버는지만 봐라.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우리는 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보유한 거예요. 떨어지니까 또 샀어요. 그것도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또 사요. 그 지금 이게 올라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무슨 테마를 보려고 그러면, 그죠? 다 잘라야 되나요? 좋은 기업 지금 떨어졌죠? 그럼 뭐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축해서 부자가 되려고 주식 산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이 있냐고요? 아, 이거 안 잘랐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저축해서 부자 되겠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재무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를 보라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이다, 이거는. 장기로 보여라. 아이, 꾸준히 갔더니, 얼마예요? 자, 2016년에 제가 몰라서,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주식이 정말 좋대요. 나는 저축을 한번 하려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000만 원 담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 있어요? 예? 190%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죠? 주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쇼를 하건 말건 기업이 너무 좋아요. 돈을 잘 벌어요. 그냥 묻어놨습니다. 190%요. 가면서 2016년에 삼성전자를 하면 190% 나올까요? 자, 삼성전자를 가겠습니다. 다 삼성전자만 돈을 벌어주는 줄 알고 있죠. 천만에 삼성전자 2016년에 샀습니다. 똑같이. 자, 지금까지 얼마 갔을까요? 190% 나오나요? 왜 중소형주가 돈을 버는지를 여러분이 주가 변동성은 심해요. 얜 주가 변동성은 별로 없죠. 이게 뭐예요? 86%예요. 게임이 안 돼요. 이런 걸 알려주면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주가 변동성에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걸. 주가 변동성에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죠? 아, 좋은 종목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냥 돈 쓰면 190% 버는데 은행에다가 1년, 2년, 3년 만에 190% 벌어 줍니까? 못 벌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종목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가면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여기서 벌써 절절매입니다. 아유, 전문가님이 잘라야 되나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좋은 종목 샀는데 그냥 들고 가보세요. 부자 됩니다. 뭐다 이격났다고 잘라고, 뭐 해서 떨어졌다고, 뭐 이제 조정 들어올 거니까 자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부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이렇게 어떻게 부러져요? 여러분이 이거 자르고 가서, 더 가서 다른 거 샀더니 그게 또 떨어지면 어떡해요? 거기서 또10%또 손절. 또 다른 거로 옮겨갔습니다. 시장에 앉아서 또 옮겨갔더니 또 떨어졌습니다. 그건 또10% 손절. 그래서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손절만 하다 9억을 날리는 거예요. 아, 좋은 종목을 여기다 9억을 담았다고 한번 가보죠. 그 사람이 9억을 손절 안 하고 여기다 9억을 담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190%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18억을 벌어버립니다. 에? 18억을 벌 거를 손절하다가 9억을 날려요. 제 친척도 5억을 날렸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여기다가 9억 담아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18억을 버는데, 그거 손절하고 뭐하고 쇼하고 다니다가 돈 날리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돈을 날릴 거예요. 제 얘기가 아마 또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해서 가면 부자 됩니다. 손절 안 하고 가도 부자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목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그건 망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안 팔아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뭐 급등 나가서 안 잘라 먹어도 그냥 9억 담아놓고 있으면 18억을 벌었는데, 그러면 자기 전 9억에다가 18억이면 얼마요? 27억 됐나요? 27억이 됐는데 그냥 단타해서 떼돈 벌어보겠다고 쫓아댕기다가, 또는 맨날 이격 났다고 자르고 뭐 했다가 돈을 더 날려버렸어.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어쨌거나 저축했으면 부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 백할머니라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 80년대에 백할머니 100억 재산가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종목 사서 안 팔았던 거예요. 돈을 벌 때까지 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더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투자자는 그걸 못 깼다. 우리 유리원도 제번에 와서 한 달을 공부하고 나가는데, 전문가님, 정말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진짜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돈을 벌었는데, 아, 주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흔들잖아요. 그죠? 그냥 흔들잖아요. 좋은 종목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못 잊고, 7년 동안 적금을, 10년짜리 적금을 붓는데, 7년 동안 딱 얼마요? 35% 지금 받았습니다. 아, 이런 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190%? 몇년 만에? 말도 안 돼. 나는 정말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이런 걸 진작 배웠으면 좋은 기회보다 사놓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돈을 벌었을 텐데. 맨 부실 종목 쫓아댕기다가 그냥 깡통나고, 그죠? 이거 사서 뭐 급등해서 엄청나게 돈 벌어준다고 쫓아댕겼더니 돈도 못 벌고, 은행 갖다 적금했더니 7년 만에 35% 받았고, 여기다 가만히 있으면 이게 3년 만에 190%? 말도 안 돼. 아,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을 왜 몰랐죠? 대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 줄왜 몰랐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죠. 저 역시도 공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과거에 왕초보 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결국 이런 거 급등 상한가 먹으라 쫓아간다고 합성해서. 그죠? 제가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옵셔널 벤처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가장 MB 정부의 키워드잖아요. 그죠? 아, 이게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횡보를 했었습니다. 쫙. 관리 종목이었습니다. 그때 뭐 관리 종목이고 뭐가 알게 뭐예요? 부실 종목이고 차트만 보면 사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가 횡보를 쫙 하고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으니까 잘 걸렸다 이거 사자. 아 그랬더니 뻥뻥 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한달 만에 300%가 나갔어요. 너무너무 기분 좋았죠. 웬걸? 거기서 뭘 했어요? 뉴스가 딱 뜨는 거예요. 상장 폐지 딱 어떻게 됐어요? 점화로 내려가는데 이게 팔 수 있습니까? 죽어도 못 팔죠. 진짜 점화로 내려가 팔 수 있냐고요. 끝났다. 저 상장 폐지 깡통 났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끝나서 정리매매 딱 들어가는데 딱 공시가 뜨는데 뭐라 그러냐면 400억 자산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한다? 다시 시장가로 전부 다 인수,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을 전부 인수해 주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에이, 같이 그 뭐, 설마. 그런데 1년 후에, 정확히 1년 후에 두 배의 수익을 주더라고요. 300% 먹을 걸 안 잘랐다가 두 배의 수익을. 이거는 그래도 돈을 김경준이가 사주는 바람에 돈을 벌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때요? 깡통 났죠. 또다시.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방법은 부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종목들 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 여봤죠? 세 번째 동아지질 보면 대북 테마로 보지 말고 기업의 가치로 보면 팔 이유가 없다. 좋은 기업은 매도 없이 들고 가라. 제가 강조했습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들고 가면 좋은 여다. 매수하면 느긋해져라. 좋은 종목을 매수했더니 괜찮더라. 더 사라. 이거 못 잘라먹어서 아우시오, 아우시오 하지 말라. 분명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저는 끊임없이 유리원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들고 간 종목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죠. 더 샀으니까 뭐 수익은 더 커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가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깡통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사실은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만들어서 10년의 백테스트, 11년 동안의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알려줘도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는 돈을 잃고 5명은 돈을 벌겠죠. 부자가 되는 것도 똑같습니다. 결국 파레토의 법칙에 20%만 부자가 되는 거고 나머지 80%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죠? 하라는 거는 안 지킵니다. 그죠? 내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죠? 안 지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가고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갈 때는 강세장, 강세론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